제가 이 선수라면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 LG의 명단을 살펴봤는데 이원대 선수의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LG 팬분들도 올스타 명단을 보고 이원대 선수가 없다는 거에 좀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조성원 감독 부임 이후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며 만개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데요. 실제 기록을 보더라도 국내 선수 중 득점도 김시래 선수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3점슛 성공률이 무려 42.5%가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3점 라인에서 몇 발짝 뒤에서 던지는 로고샷을 주로 던지는 선수인데 그래서 올스타전 같은 축제에서 더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. 저는 명단을 쭉 보다가 최근에 좀 생각이 났어요. 김동국 선수. 최근 보면 식스맨으로 나와서 노장의 품격을 잘 보여주거든요. 뭐 물론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주력에서 빠질 만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호연 선수가 있는 자리에는 김동국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? 물론 평균 득점 0.8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클러스 타임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그래도 김동국 선수 아직까지 올스타가 될 자격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이름이 좀 빠져서 아쉽고요. 그리고 LG 세이커스의 이원대 선수. 솔직히 이제 조성민 선수 자리에 그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? 이원대 선수가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고 도 맨날 새로운 스타가 필요하지만 지금 특정 선수만 좀 몰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허훈 선수라든지 변준영 선수라든지. 근데 이런 선수도 중요하지만 이원대 선수처럼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마침내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선수. 이런 선수도 좀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로 최근 보면 4경기에서 두 자리 득점도 올려주고 있고 클러스 타임에서도 메가슛 터트려주고 있고 마침내 자신감을 찾고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불린 날이 없는데 이 선수의 이름이 빠진 거 정말로 많이 아쉽고 뺀 사람들의 의중이 명단을 봤는데 좀 놀랐어요. 안양 KGC 인삼공사 명단을 봤더니 양의종 선수가 빠져 있더라고요. 이 선수 이름이 왜 없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정도로 KBL에서 올스타라고 하면 양의종 선수를 제외할 수가 없죠. 팬덤도 대단하고 잘생긴 외모에 지금 제2의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. 사실 KGC 인삼공사에는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았겠지만 양의종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할 정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웠습니다.